총웅님 별풍 계산기 보니까 총웅님 수입이 다른 BJ에 비하면 엄청 낮던데 욕심이 없나요? 별풍 계산기가 뭐예요? 그게 뭐지? 별풍은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서 딱히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별풍을 받게 되면 진짜 솔직하게 어디다 쓰는지 말해드릴게요. 별풍을 받아. 받으면 첫 번째 얼마만큼은 집안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때 이렇게 좀 쓰세요 이렇게 드려 부모님한테. 그리고 핸드폰 비 내고 그 다음에 후불카드로 조금 썼던 것들 있으면 그거 내고 그리고 가끔 게임에 5만원 10만원 지르는 거 내고 나머지는 뭐 하나 다가 장비 사는데? 그래서 큰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. 막 흔히 말하는 뭐 몇몇 사람들은 막좀 명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발병자님 3+3은 귀요미 감사합니다. 저 물건 욕심이 많아서 장비 욕심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거 좋아요. 그 마이크 장비. 막 누가 나한테 초홍님 제가 뭐좀 금수저 다이아 수저인데 초홍님한테 한 프라다 백 하나 사드릴까요? 이러면 됐고요. 그냥 이거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? 이럴 것 같아요. 다른 수입원이 있나요? 있죠. 저는 방송 말고도 가끔 이제 녹음 쪽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번 돈으로도 아까 말한 루트대로 쓰죠. 의미가 없네 생각해보니까.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.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두 개사 먹고.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생활비 좀 드리고 폰비 카드비 내고 장비 사고. 저는 약간 그건 있어요. 막 모바일 게임이던 게임 성우 같은 건좀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는 것 같아. 그막 별풍선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그런 성우 일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더 많은 것 같아.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.